안녕하세요. 그린스위스입니다.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스위스의 높은 물가를 실감하게 되는 계기가 있지 않나요? 바로 스위스의 대중교통비입니다. 여행 중 식당이 안 가면 그만이지만 스위스까지 가서 숙소콕 할 수 없지 않나요? 그래서인지 스위스 여행을 계획하시는 많은 분이 렌트카와 스위스 트래블 패스를 비교합니다. 우선 이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면서 그린 스위스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은 차 중심의 교통체제, 스위스는 기차 중심의 교통체제. 한국의 교통체제는 버스와 차가 다니는 도로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스위스의 교통체제는 기차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차 시간에 맞춰서 다른 교통수단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18세기 스위스 관광붐이 일어나면서 주 관광객이었던 영국인들은 스위스 산악기차 여행에 열광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스위스 철도 건설에 영향을 미친 듯 합니다. 스위스의 핵심 교통수단, 기차가 다니는 철로는 이동거리와 주변의 경치까지 고려된 듯 하며 기차에서 만나는 많은 구간이 진심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런 이유로 스위스를 차로 이동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스위스 기차의 쾌적함은 세계 최고입니다. 두 번째, 차가 빠른가요? 기차가 빠른가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은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기차는 차보다 더 정확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도 구간에 따라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팩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스위스 도시에 사는 사람 중에는 자동차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차로 다니는 게 훨씬 빠르고 편리하다면 스위스 가족마다 차를 소유하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 스위스 트래블 패스보다 렌트카가 이익인 경우. 여행자 인원이 7명 이상이라면 렌트카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현지 가이드를 찾아서 투어를 신청해보세요. 한국의 단체 여행 패키지와 비슷한 가격으로 스위스 현지 전문 가이드와 함께 품격 높은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스위스 트래블 패스를 추천하는 이유. 1. 스위스 트래블 패스가 있다면 개인 기업이 운영하는 철도나 곤돌라 등을 제외한 스위스 대중교통수단인 기차, 버스, 배를 모두 무제한 탈 수 있습니다. 2. 융프라이교, 실토호른, 고르노그라츠 등 개인 기업이 운영하는 산악열차와 곤돌라를 최고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은 스위스 트래블 패스에서 제공하는 500개 이상의 박물관을 무료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많은 장점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산들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리기산으로 올라가는 리기 톱니바퀴 산악 열차, 세계 최초의 2층 케이블카 카브리오를 타고 갈 수 있는 슈탄츠 호른,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톱니바퀴 원형 푸니쿨라를 타고 갈 수 있는 슈토스. 이 모두가 스위스 트래블 패스와 함께라면 다 무료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행 일정이 7박 8일 이상이면서 여러 곳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스위스 트래블 패스는 최고의 옵션입니다. 여행자가
7명 이상이라면 렌트카를 이용하는 것이 이익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 스위스에서 최고로 행복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린 스위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